오늘 같이 못 오신 어머니를 위해서 네, 네. 촬영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C커브 잡힌 네, 성발톱 교정할 거고요. 끝에 쪽이 지금 많이 말리시거든요. 많이 오그라들고 내성발톱화 되어 있어서 끝에 쪽 위주로 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살에 거의 딱 달라붙어 있어요. 이것도 한 요 정도 선에서 할게요. 자, 먼저 3TO 교정하고 여기 새끼발톱에 조금 무좀기 있는 거 요거 스케일링하고 전체적으로 케어하고 마무리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나게바이셔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3TO 교정한 부분에만 한 방울에서 두 방울 정도만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발톱이 말캉말캉해지면서 조금 더 내성발톱 교정이 원활하게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프신 건 없으셔서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미리 조금만 펴볼게요. 이 발톱이 진짜 단단해요. 다른 분들은 보통 교정하고 커팅을 하는데 보이님은 지금 살에 딱 달라붙어 있거든요, 끝까지. 그래서 먼저 커팅을 좀 하고 교정을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 부분, 그래도 여기 조금 살에서 분리되어 있는 여기 걸게요. 그래서 거의 끝에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도 끝쪽에 걸어볼게요. 위에 거시는 분도 있고 밑에 거시는 분도 있는데 고님처럼 이렇게 후천적으로 내성발톱이 생기신 분들은 끝에가 많이 말리거든요. 그래서 끝쪽 부분을 먼저 교정하고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아까 제가 교정할 거라고 했는데 오늘은 끝에 하고 조금 발톱 자라내려면 조금 더 위쪽으로 올려서 교정해볼게요. 고객님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안쪽이랑 바깥쪽 중에서 어디가 좀 더 많이 아프세요? 바깥쪽이요. 이쪽? 네. 체형을 측정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바깥이 많이 아프면 보통 신발이나 양말 같은 데 이렇게 찔려서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 오셨을 때 발톱 길이도 조금 길고 괜찮으세요? 네. 반대쪽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해 보겠습니다. 걸어볼게요. 괜찮으세요? 네. 약간 들리는 느낌이 드나요? 네. 괜찮으세요? 네. 많이 펴졌죠? 네. 잘 걸려있네요. 오늘은 이 정도 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펴버리면 혹시라도 피멍이 들거나 발톱이 찢어지거나 할 수 있어서 아프진 않네요, 전부. 안 아프죠? 네. 교정기를 걸었으니까 나머지 발톱들도 조금 짧게 제거해볼게요. 여기 홀 보이세요? 빨갛게? 아, 바뀌었어요. 이렇게 찔렀던 부분 제거했고요. 여기도 찔렀던 부분 제거했습니다. 교정기 이제 고정해볼게요. 자, 3TO 교정은 끝났고요. 나머지 발톱도 길이 줄이고 케어하고 해볼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기 발톱의 균도 제거해보겠습니다.
스케일링은 끝났고요. 주변에 큐티클 제거하는 케어 해보겠습니다. 부인님 보시면 여기 찌르는 부분 없습니다. 다 제거했어요. 네. 여기 이렇게 구멍이 찔렀던 흔적이 빨갛거든요. 여기 지금 거의 피날 듯이 빨간 요 부분을 아무는 데는 며칠 걸려요. 그리고 이렇게 눌렀을 때 아직은 잔여 고통이 조금 있죠. 이거 며칠 가요. 빠르면 한 2-3일? 늦게 나으시는 분들은 또 한 일주일까지 조금 아프신 분들도 있으시던데 잔여 고통이 낫고 난 다음에는 아픈 건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